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어떤 강의일까요? 그래도 조금 요청이 있었던 머리카락 그리는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이 아니고 강의죠. 안녕하세요. 드로잉인지 전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방법적인 것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 머리카락을 이제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의 질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부피감, 덩어리감이에요. 그것을 잃지 말고 그리고 질감까지 표현을 하는 것을 방법적인 것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색연필은 까렌다시 루미넌스 6901 색연필을 쓰고요. 그리고 보조로 까렌다시 파블로 블랙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연필깎이와 그리고 머리카락 표현할 때 좀 사용을 하는 아트 나이프.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면이 보이고, 그리고 지우개. 지우개는 쓸 수도 있고 잘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챙겨왔어요. 그리고 빗자루.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표현을 할 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또 필요치 않으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포스카 화이트를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가 됐으면 종이를 깔고 시작을 할 건데, 종이의 정보도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종이는, 스트라스모 브리스톨 스무스 타입. 스무스 타입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300 시리즈예요.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서 색연필화를 그리기에 되게 적합한 종이예요. 사이즈는 제가 좀 작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A4보다 좀 작은 사이즈인가 아니면 똑같은 사이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사이즈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볍게 스케치를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렇게 팔이 나와야 되니까 이쪽 손을 이렇게 살짝 걷어요. 자, 머리카락 형태를 보고 인물의 뭐 눈, 코, 입을 그리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만 그리는 거기 때문에 형태는 조금씩은 틀려도 돼요. 자기 본인들이 조금 더 웨이브를 주고 싶다 그러면 웨이브를 조금 더 줘도 되겠죠. 자, 형태 뗄 때는 집중도를 높여서 그리고 지금 제가 스케치하는 건 연필이 아니고 그냥 색연필이에요. 제가 최근부터는 연필 흑연이 번지는 게좀 번거롭고 약간의 귀차니즘이 생겨서 네, 색연필로 바로 그리고 있는데 번지지도 않고 이제 색이 잘 색연필이니까 색연필과 또 잘 어울려서 되게 편해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지워지지 는 건 잘 안 지워진다는 거 조심해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스케치는 어느 정도 됐어요. 자, 그러면은 순서를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떤 형태를 잡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요 까렌다시 파블로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어두움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어두움을 좀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두움에 색을 채우고 그 다음에 중간 톤에 색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밝음에 색을 채우고 그 색을 채우면서 또 블렌딩을 같이 해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블랙으로 결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아트나이프로 긁어주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색연필과 필요하다면 이제 포스카를 사용을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두움을 만들어 줄게요. 자, 빛이 지금 이쪽에서 와요. 오른쪽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왼쪽이 조금 어두워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뭐라 그럴까? 이제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그림을 이제 쉽게 그리는 거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방법이긴 한데, 그거를 많이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자기만의 시간 단축법이 생길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약간 좀 방법적인 걸 얘기해 드리자면, 어둠의 흐름을 쫓아가는 방법, 그리고 빛의 흐름을 쫓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더 안전한 방법은 어둠의 흐름을 쫓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둠을 따라서, 지금도 어둠을 따라서 어둠을 넣어주면서 결을 살리고, 동시에 덩어리를 한번 묶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빛방향, 정확한 빛방향을 한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근데 처음부터 막 결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게 막 색을 채워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처음부터 결을 살려가면서 덩어리를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리얼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선을 쓰는 방법적인 것에 있는데 선을 그냥 이렇게 딱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이렇게 풀어지게 쓰는 게 좋아요. 끝이 날렵해지게. 끝을 날려보내세요. 지금 어둠 만들어주는 거는 기본 어둠이에요. 좀 묘사할 때 한 번 더 어둠이 갈 거기 때문에 이거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좀 넓은 범위로 하다 보면은 중간 톤을 다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중간 톤은 또 중간 색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어두워지지 않게. 머리가 흑발이라면은 이 색이 이제 블랙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제가 이제 보고 그리는 사진은 약간 갈색이 많아서 브라운 계열이라서 나중에 그 색을 좀 써줘야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머리카락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탁 각이지게 생겨 있는 곳은 말이 좀 이상한가요? 각진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곡선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참고하는 사진이 있잖아요. 많이 봐야 돼요. 최대한 많이 관찰을 하고 많이 눈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또 손으로 잘 옮겨주면 좋겠죠. 그래야지 최대한 비슷한 느낌이 나오겠죠. 지금 위쪽부터 시작해서 밑에 쪽으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우선은 밑에 쪽까지 한번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위쪽부터 확인을 해줄 거예요. 아, 이게 저는 몸을 막 이렇게 틀어서 하잖아요. 이 종이를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림을 그냥 이렇게 보고 하시는 분들은 종이를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종이는 360도 계속 빙빙 돌려가면서 편하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저도 카메라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을 거예요. 한번 더 위로 한번 올라가서 부족한 덜 채운 부분들 한번 더 채워줄게요. 제가 눈이 자꾸 이쪽으로 가죠? 여기 모니터에 지금 사진이 띄어 있어서 여길 보고 그리고 있고 이쪽은 또 카메라 모니터가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확인을 하느라고 일단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고개가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부족한 부분이 없나? 이제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서 다음 단계 색연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색연필을 바꿔서 이쪽에 한 번만 더 쳐주고 이따가 또 해줄 거니까 너무 이 단계 단계에서 마무리만 한 번씩 되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자, 이렇게 지금 어두운 단계만 끝난 거예요. 어두운 단계. 자, 그 다음에 색연필을 바꿔서 중간색을, 중간색이 아니죠. 지금 어두운 색을 했으면 그 위에다가 색을 입힐 거예요. 색을 입히고 이제 다음 또 색연필로 중간색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둠을 해준 위에 약간 색을 입혀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위에부터 아래 방향으로. 아, 이게 지금 제가 스피드 드로잉 영상은 한 부분 한 부분 완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려드리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는 방법으로 강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 우선은 가볍게 너무 세지 않게 발라주세요. 색을 칠해주세요. 요즘 학교는 방학이죠? 방학 잘 보내고 계시나요? 방학일 때 참 좋았는데, 학창시절 때. 근데 요즘은 저 학창시절 때보다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좀 놀아야 되는데, 막 뛰어놀기도 하고, 그죠? 미세먼지도 많고, 요즘은 밖에 나가놀기도 쉽지 않죠. 색연필은 한 방향으로 좀 오래 쓰다가 바로 깎지 말고 색연필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깎으면 빨리 몽당 연필이 되어버리니까 아쉽잖아요. 자, 이렇게 위에부터 자 이쪽 부분은 이제 중간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힘을 좀 빼서 가볍게. 색연필이 사각사각사각 거리는 소리도 참 좋은 것 같아. 이 소리를 담아볼까요, 한번? 이렇게 중간 부분까지 살짝살짝. 너무 세지 않게, 과하지 않게. 처음에 바른 블랙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 루미너스가 그 색연필, 다른 색연필 칠한 부분 위에 되게 잘 올라가요. 그래서 칠하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이거는 좀 편하더라고요. 한 번 더 깎아서
손이 많이 움직이는 만큼 많이 칠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그리는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림은 그려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움직여서 색을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도 이렇게 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중간 톤이 나올 수도 있고 연한 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필압을 이용해서 명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선방향이 안 보이게 가볍게 칠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돌리는 동글동글한 선으로 돌려주면은 선방향이 많이 안 보여지면서 색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아래쪽은 사진상에서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서 제가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맑게. 요 단계가 다 끝나면은 전체적인 머리카락 느낌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중간 톤을 한 번 더 진행하면 더 잘 보일 거고, 2단계가 끝났는데 느낌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덩어리를 놓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덩어리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어두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시키면 돼요. 가둬주는 거죠. 어두운 부분은 여기야, 중간 부분은 여기야 하고 가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색을 가볍게 넣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블렌딩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덜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자, 이제 그 다음 색으로 만지면서 이제 블렌딩을 하면서 조금 더 표면을 매끄럽게 변화를 시킬 거예요. 자, 시간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빠르게. 자, 지금 블렌딩을 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도 돼요. 이 다음 단계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만 표면이 매끄러워질 수 있게.
가장 어두운 부분 위주로만 한 번씩 이렇게 꾹꾹 눌러서 칠해줄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아까 형태 뜰 때 너무 화면을 노려본 것 같아서 지금은 좀 덜 노려보죠? 덜 무섭죠? 아까 왠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뭔가 잡아먹을 듯한 구미호 같은 느낌. 이렇게 중간면에 살짝 색을 입혀줘요. 전체적으로 잘 확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밝은 쪽에서 색을 써줄 건데 자, 이제 색을 이 덩어리 머리카락 전체적으로 색을 다 칠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밝은 부분 모두 다 처음에 제가 색연필로 스케치를 했잖아요. 이런 단계에서 만약에 연필로 했으면 지웠어야 됐을 거예요, 외곽을. 네, 편하게 안 지워도 돼요. 색연필로 밝음을 싹 칠해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블렌딩 해줄 부분은 싹 블렌딩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 약간 밝은 부분을 싹 지금 한 색으로 밝은 색으로 다 칠해주고 있는데 이 지금 발려지는 색들이 나중에 아트 나이프를 사용을 할 때 이 위에 이제 어두운 부분을 또 한 번 입혀줄 텐데 그때 긁으면은 잘 긁히게 될 거예요. 아트 나이프를 잘 사용을 하려면은 밑에 위에 칠하는 색보다 밑에 연한 색을 칠한 다음에 그 위에 진한 색을 칠하고 그리고 긁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법을 사용을 하려고 다 칠해주고 있어요. 자리를 사용을 해서 색연필 가루들이 좀 나와요. 자, 한 곳에 좀 모아놓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어두운 색으로. 아, 지금 소리 들었어요? 딱딱 소리. 아이고 이래 엄마. 막 습관이 막 나오고 있어. 자, 이제 블랙과 그리고 좀 진한 색의 그레이 두 개를 준비를 해서 우선 그레이부터 블랙 먼저 할까요? 좀 눈에 잘 보이게. 아이고, 처음에 딱 하자마자 똑 부러져 버렸어요. 아우, 이게 제가 원래는 작업을 할 때 안경을 쓰고 하는데 예쁘게 보이려고 안경을 안 썼더니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아, 눈이 뿌예 보여. 어떡하지? 아, 열심히 눈을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자, 이제 결을 하나하나 살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리면서 이렇게 약간 덩어리진 부분도 있잖아요. 머리카락에서 한올한올 다 살릴지는 않으니까 한번 머리카락. 자, 이렇게 덩어리진 부분도 있고 작게 작게 덩어리진 부분도 있고 또 한올한올 살아있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 까렌다시 파블로로 전체적으로 칠해준 그 느낌보다 약간 더 디테일하게 지금은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중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색을 한 번씩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약간 진한 부분에서는 좀 힘을 주어서 사용을 하고 조금 연한 부분에서는 힘을 좀 빼고 색연필을 가볍게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리얼한 머리카락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 아주 진하게 푹. 이제 한번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까지 내려가면 거의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계했던 것보다 조금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줘야 되니까. 자, 2단계에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관찰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단계에서 약간 옆으로 삐져나간 머리들 있잖아요. 그런 머리들을 같이 해주면은 조금 더 리얼한 머리카락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고 그리는 사진보다 조금 더 이렇게 빼줘도 돼요. 꼭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좀 잔머리를 많이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 빼줘도 돼요. 저도 좀 더 빼줄게요. 잔머리 좋아해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렇게. 자,
옆에 쪽도 번지고 있나요? 이쪽이 여기 외곽 쪽이 살짝 번진 것 같은데 제가 지우개를 큰 거를 안 갖고 와서 작은 걸로 예. 나중에 깨끗하게 지우죠 뭐. 제가 쓴 안경이 바로 저기 있네요. 제가 마무리할 때 안경을 한 번만 쓰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 잘 안 보여요. 아이, 어떡하지, 노안. 아, 참. 이렇게 잔머리들. 이 잔머리 표현이 되게 효과가 좋아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 되게 실제처럼 보이게 해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뭐 이 안쪽에서 표현을 잘해야 되겠지만 이 바깥에서도 외곽에서도 표현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잔머리인 것 같아요. 리얼하게 표현을 표현력을 올릴 수 있는 요소. 이렇게 한 올 한 올. 아까보다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까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이쪽 조명이 하나가 나가가지고 다시 충전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 언제 나갈지 몰라요. 조명을 다시 구입해야 되나? 아 참. 이렇게 부지런히 머리카락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쪽 표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색연필을 색연필, 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색보다는 명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밝은 부분에서 사용하는 색의 밝기. 이게 명도가 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밝고 어두움의 단계가 명도니까, 그 명도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제 큰 흐름도 놓치지 않고 덩어리도 놓치지 않고 잘 어울리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말이 빨라졌어요. 중요해가지고 너무 막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말이 빨라진 것 같아요. 자, 중요해요 명도. 색보다는 명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런 꺾인 부분에서 표현을 잘 해주면은 한층 더 표현력이 좋아 보이죠? 이거 지금 처음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와 진짜 한 올 한 올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정말 한 올 한 올 겹겹이 중첩되는 선으로 쌓고 쌓고 쌓아서 리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되게 노동이죠. 근데 그만큼 정성을 들이면은 그림에서 티가 나요. 뿌듯하잖아요. 나중에 그림 딱 나온 거 보면은 아닌가요? 힘들기만 한가요? 우리 뿌듯한 마무리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려보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색은 중요하지, 색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색을 좀 사용해도 돼요. 나는 좀 더 저 컬러가 좀 약간 브라운 계열이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붉은데? 그러면은 브라운 계열을 더 사용해도 좋아요. 자, 이제 어둠과 잘 어울러지게만 해주면 돼요. 제 잔머리 이쪽에 잔머리 하나 큰 거 뿅.
생명파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쥐고 있었어요. 손이 아팠어요. 손이 차가워졌네요. 자, 이쪽도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부분을 표현을 좀 정교하게 해주면은 살아나겠죠? 살아난다. 막 이렇게. 자, 또 이제, 아유, 여기 어두운 부분도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다.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칠해진 부분 위로 손이 갈 경우에 조금 조심해야 돼요. 뭉개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 손에 기름이 좀 있다 보면은 좀 더 뭉개져요. 조심하세요. 뭔가 조금 밋밋해 보이는 쪽으로, 제가 아까 확인을 화면상으로 또 확인했더니 이쪽이 살짝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어둠을 조금만 더 줄게요. 계속 이렇게 본인 그림들을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고운 머릿결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은 제가 좀 만들어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사진하고는 약간 살짝 모양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더 많이 내줘야지. 이렇게. 잔머리를 할 때도 약간 강약이 있는 게 좋아요. 강, 약, 중간.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강, 약, 중간. 이런 식으로 빠지게. 부분도 이제 말려져 있는 모양을 잘 보면서 덩어리도 잘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잔머리 계속 같이. 잔머리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머리카락의 끝을 향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그려봐요. 제가 열심히 그려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짧은,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을 그릴 때는 손목 스냅을 잘 이용을 하면은 좀 더 쉽게
이 머릿결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밑에 쪽으로 올수록 이제 이렇게 삐져나오는 머리카락들이 상당히 많겠죠? 자, 이렇게 어두운 데를 한 번씩 다 묶어줬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색연필로 어둠에서도 약간 밝은 머릿결들을 한 번씩 찾아줄게요. 자, 우리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 오늘 아트 나이프를 크게 많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만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손 조심해야 돼요, 사용할 때. 어느 쪽이 잘 긁히려나? 이쪽은 제가, 이쪽에 지금 살짝 보이나요?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한번 살짝 덮고 보여줄게요. 여기도 아트 나이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살짝만 색을 좀 더 넣고 이렇게 긁히는 느낌이에요, 머릿결이. 이게 이제 가까이서 오면 좀 더 디테일이 사는데. 자,
너무 세게 이제 지나치게 세게 하면은 종이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좀 보여지는 게 있는데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적당하게 사용을 하고 자로 긁혀나간 색연필 가루를 치워주고 그 다음에 화이트 색연필로 밝음을 한 번 더 하고 약간 좀 많은 하이라이트를 이쪽은 좀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좀 센 하이라이트를 넣고 싶으면 이 포스카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트나이프보다 색연필이 더 효과가 좋은데요. 아트나이프도 효과가 좋을 때가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색을 막 좀 진하게 올리지 않아서 티가 좀 덜 나서 그래요. 이렇게 하여튼 색연필로도 충분하죠? 자, 머리카락을 이제 거의 잘랐는데 이런 쪽에서 어둠을 조금씩 중간중간에 넣어서 약간 밋밋한 부분이 조금 좀 재밌어 보이게 뭔가 더 있어 보이게 해줄까요? 이런 부분? 그쵸? 티가 나죠? 포스카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이게 지금 끝이 이렇게 지금 보이나요? 검정색 화면에다가 이렇게 날카롭긴 하지만 엄청 날카롭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자 어디다가 여기다 해줄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끝을 이렇게 손으로 살짝 이렇게 없애주면 돼요. 자, 날렵하게 손으로 안 되면 아트 나이프로 긁어내도 돼요. 자, 이렇게 가장 밝은 부분만 몇 가닥만 해주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긁어내서 조금 자연스럽게 자, 이쪽에 조금 더 화이트 한 번씩만 더 해주고
이 뭔가 정리 안돼 있는 뽀글이 머리 제 머리 같은데요. 정리 안 돼 있는 뽀글이 머리. 자, 요렇게 머리카락이 끝났습니다. 어땠어요? 좀 쉽게 보이지 않았나요? 아, 이렇게 이제 그 방법적인 것, 뭐 순서 같은 것만,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 건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머리카락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쵸? 참 쉽죠? 자, 우리 사인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항상 마치는데 사인을 해야 되니까. 흔들흔들흔들. 자, 여기다가 조명이 나갔어. 자, 이렇게 강의 영상용 그림이 끝났습니다. 머리카락 그리는 거 어떠셨나요? 그렇게 막 방법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았죠. 어때요? 좀 쉽지 않나요? 나름 막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쉽게 준비를 했거든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으로 또 좀 더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청한 강의 영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제가 좀 계획을 세워보고 좀 더 계속 재미있는 알찬 어설픈 강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런 말 어색하긴 한데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